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은사를 주시리라. 이건 감히 피조물에 권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민분을 살려줄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이간들이 권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로 세워진 것이니라. 어떤 인간들이, 어떤 천사들이 이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사들이 자기 자신의 머리 위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는 것은 산당이에요. 조상들의 망령된 행시, 야, 꼭 그렇게 해야만 믿는 것이다냐? 그렇게 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바꿔냈기 때문입니다. 바꿔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나를 바꿔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분이 나를 바꿔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초상들의 망년행시, 야야 체면이 있지, 야야야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믿음이 있다냐? 예, 그게 그 자녀들의 육체를 이제 혹사시키는 것 같고, 마치 뭔가 이제 소진시켜서 육체로서 행해야 할 육신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이제 그가 피곤해하며 지쳐할까 봐 야야야 꼭 그렇게 해야만 믿는다다냐?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나를 바꿔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를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리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도 끝나고 나면 또 목사님 높아심이 많다고, 목사님의 사랑이 많다고 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서 어쩔 겁니까? 멈출 수가 없어.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어느 누구가 세울 수 있어요? 그 천사의 머리 위로 누가 죄인된 인간을 세워낼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주님이 나를 박벌해버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악수하십시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니, 자,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니까 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 해산의 생명이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그 의롭다 하심과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과 영화롭게 하셨다는 영화의 과정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뭔가 부족한 고백들인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도, 이 영화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의가 받침이 되어야만이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성화고, 그 다음 과정이 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 하심의 예수의 보혈이, 그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석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이제 성화가 되어져 가고, 성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현의 의를 자기 마음에서 잊어버리면은 그 성화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행할 수가. 이 반석 위에 성화가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영화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나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이제 반석되어짐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야 그 위에 성화가 세워지고 그 위에 영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가,
그 다음 과정이 성화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의 영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의 반석입니다. 그 이후에 성화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다가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회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화가 무너져본 거죠. 무너져본다는 거죠. 영화도 무너져버려요. 그 진행이 못해 그까지. 마지막 날 여러분의 자신이 정말 땅을 치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8절에서 59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시고 제가 앞에 56절도 읽겠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라. 자 58절 시작. 한 푼이라도 갚지 않냐고서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이 옳은 것이 뭐냐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봐라. 네가 그 한 푼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여기냐? 그 한 푼이라도 남겨두었으니 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열 개 중에 아홉 개를 다 갚았는데 한 개 남았다고 아 내가 못 나가는 것이냐라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6장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서 제가 쭉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침례도 단수가 아니라 침례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들에 대하여 알았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지금 현재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안수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멈춰서면 그것은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왜? 나를 바꿔버리신 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정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합시다 라고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니라 하시며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여 진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현저하게. 그 다음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니라. 처음에는 별게 아닌데요. 그 다음부터서 이게 문제예요. 돌아오도록 못한다는 거. 왜? 해산해 주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안수와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허락하신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아멘. 다시 불붙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자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들 않아요. 자기가 일어나지들 않은 거예요. 정말 이 뽕나무가 뽑혀서 저곳으로 옮겨 심겨지라 라고 말한다면 그 방해했던 율법에 저주가 뽑혀가지고 저곳으로 옮겨 가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물들이 옮겨 다니는 영적 리더자를 말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리더자요? 영적 리더자인 것입니다. 만물의 목적함을 깨달으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과 같은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신에 이제 그 인격에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정결함으로 말미암는 고백들. 거룩한 믿음의 은사.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 정말 산이 옮겨 저 바다에 빠져버릴 수 있는 자신 앞에 딱 서 있어서 자신의 풍랑을 가리우고 자신의 진로를 가리우고 자신의 삶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방해로 자기를 끊임없이 이제 매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알듯 모르듯 깊이 잠겨 눌려서 자기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높은 산 높은 방해, 여러분이 방해일지라도 옮겨지게 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왜? 그게 거룩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해산의 수고를 할지라도 허리가 굽어질지라도 기도하시기를 주여로 추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을 취할 방도가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뽑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도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율법의 도시 창조주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창조주 앞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창조주를 신하라.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 창조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시냐는 그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버렸습니다. 아멘. 그 창조의 세계를 떠나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하늘 밖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스카이와 그 다음에 궁창이라고 말하는 코스모스와 천국이라고 말하는 해보뇨.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 성자는 성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셨음을 아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디냐? 만물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아멘. 만물이 지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심 속에서 준비된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 전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가지고 오셨어. 다 같이요. 저 만물 위로부터 오셨다. 시작. 예,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길게 하는 거예요. 저부터 오셨다는 거. 시작. 거기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의 길이 아니에요. 아멘. 만물 위로부터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존재하잖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자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너희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란 말이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준비된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그 작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은혜를 들고 오신 것임을 아셔야 되는 거라며 그걸 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뽑혀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앞에 율법의 세상이 확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세계에 가서 아버지 아버지 에서가 장자지만 내가 찾아지만은 약속은 장자인 에서에게만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가 에서로서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럴 때 이삭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향취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땀 흘리시는,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서 그 밭을 일구시고 그 밭의 채소들을 이제 가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밭에서 나오는 향추로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놀랐구나. 인생의 혈통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향취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땀새 냄새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일이 분명해지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윗의 밑붙는 사예요. 밑붙는 사. 다윗 앞에는 이와 같이 큰 산이 옮겨가 버렸어요. 자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충만하여 하늘보다 높이 되어짐에 그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산을 옮겨버렸어요. 뽕나무가 뽑혀져 멀리 신겨진 것처럼 율법의 세상으로부터 나와버렸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들 왕의 형체를 잊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형체를 잊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의 영원한 소유로 삼아내셔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앉아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그는 그 앞에 너무나도 높은 왕이라는 산이 있어서요, 너무나도 깊어 저 이스라엘의 이제 율법의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많은 이와 같은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밑부시는 사 다 옮겨버렸습니다. 다 벗어나버렸습니다. 승리가 된 것임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달라고 해야겠 때문에 달라고. 그게 약속이었다 이 말이죠. 다시 읽죠. 34절.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박히게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확 박혀버렸다는 거죠. 확 박혀버렸어요. 다윗의 밑부는 사가 필요했구나. 내 삶에 다윗의 밑부는 사, 다윗의 거룩한 믿음의 은사가 필요했구나. 내 삶의 무엇보다도 다윗의 왕의 믿음이 필요했구나. 내게 그게 필요했구나. 여러분 나의 기도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오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빼앗겨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면 빼앗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거룩한 믿음의 은사, 다윗의 거룩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내 마음에 확 와서 박혀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치 화살이 화살 시위에서 떠나는 것처럼 확 날라와서 내 가슴에 박혀버렸어. 종이야 너에게 거룩한 믿음이 필요하느니라. 앞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뭐 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그것이 너의 그릇 안에 온전히 너의 소유가 되어야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을 달라고 해라. 믿음을 달라고 해라. 그의 말씀이 와서 꽂혀붙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뺏겨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면 태풍이 막 불면 바다가요 저 밑에부터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플랑크톤이 다 올라와 버려요. 작은 고기들이 먹는 이 플랑크톤이 깊은 심해로부터 다 끌고 올라와요. 다 끌고 올라오니까 작은 고기가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물 수면 가까이 오면은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물고기들이 막 뛰어들어가고 중간 물고기가 따라오면 큰 물고기들의 수면 위로 막 올라오는데 그때 이 어부들은 대박이다 보다. 대박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뒤집어 붙다는 거지. 다윗의 거룩한
거룩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니라. 하나님, 나는요, 나는 뭐 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별로 뭐 아픈 데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뭐 가난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뭐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네 앞에 일어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룩한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와서 박혀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와서 확 박혀붙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구하라고 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이미 다 믿었는데 또 무슨 믿음을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내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엄청난 보물을 들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나 자신의 삶 속에 걸어주시는,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순간 그 순간마다, 야 성님 침례교회는 구하라. 할렐루야. 다윗의 거룩한 믿음의 은사를 구하라. 그거 구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일을 할 거라 이 말이죠. 그분이 일을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실 거라 이 말이죠. 약속이 와서 두들기는 거죠. 다 같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분명히 몸이 갑니다. 몸이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8절에 이야기했어요. 속죄제와 번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건 다 율법,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에 있는 인간의 불이냐 인간의 의로움이냐 라고 하는 것을 따짐으로 인한 그 인간의 도리를 쫓는 이와 같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원하지도 않았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음을 아셔야 하는 거네요. 근데 그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 자,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첫 번째 것을 배하고 두 번째 것을 행하려고 하셨는데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거기에 드리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에? 드리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드리심이라고 했잖아. 자기 몸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에? 그러면 마귀에게 드리시는 거예요? 마귀를 상점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마귀를 예수님께서 상점 취급하시냐고. 그래서 마귀에게 드리는 거냐고요. 에? 그 드리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드리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존칭인 거죠, 분명히. 존칭인 거잖아요. 예, 네, 누구에게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몸을 부활로서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가 부활하실 때 그 몸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요한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내 하나님, 네 하나님께 간다고 해라 하는 것처럼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자로 인하여 우리의 그 삶 속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세워줘 버리시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함에 왕의 형체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 몸을 아버지께 드리니까. 다시요. 그 구절 읽어보세요, 다시. 크게 읽어서 자기 귀로 들으면 돼요. 시작. 누구에게 드렸다는 말입니까? 드리심이니까. 에? 마귀에게 뺏겼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자기 몸을 죄값으로 뺏겼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서 드렸다고. 드렸어. 그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 뽑혀져 버리는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안에 있지 않냐고. 다 같이 너희가 율법 안에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왕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같은 왕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그에게 겨자씨 할 만한 거룩한 믿음의 이야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자식이야. 부활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거룩한 믿음의 은사, 다윗의 거룩한 믿음의 은사. 그는 분명히 사울 가문이 아님에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의 상속자로서 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피부치가 그 이 사울의 왕권을 상속받은다는 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내고 다윗에게 내가 이 왕의 호를 너에게 주노니 하고 줘버렸다는 거, 줘버렸다는 거. 아멘. 다윗의 믿부는 사, 왕의 옷을 입으시기를 위해서 초안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첫 번째 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사망의 세계를 무너뜨려 버리셨으니, 주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입만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로서 함께 걷는 이들마다 주여 다윗의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와 그 삶과 그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